안녕하세요. 신비아부입니다. 오늘은 신상도 가져왔지만 좀 예전에 판매됐던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도 몇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또 꼬리 자르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요.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유아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야, 근데 19금인데 29금인데 막 그러실 분 계실 거예요. 네, 이 작가님이 미술대전 이런 데서 상을 받으신 화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술성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부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 2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최초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발고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성과 악도 몰랐고 수치심도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성과 악을 인지한다는 게 성과 악이 존재한다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모르면 존재도 안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악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밤하늘에 별을 속에 있는 하와 2부의 모습입니다. 밤하늘 별 속에 있는 2부.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의 존재가 다 밤하늘의 별이 되었죠. 밤하늘의 별.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셔도 될 거예요. 저이 작가님 거는 워낙 금액이 좀 나가요. 입구가 11cm, 내경은 11cm고요. 키는 12cm인데요. 미소분이에요. 16만 8천원입니다. 16만 8천원짜리 미소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요 작가님 거를 많이 갖고 오고 싶어도 워낙 고가여서 제가 늘 망설이다가 과감하게 요 아이 하나 갖고 왔어요. 밤하늘의 별이 보고 싶을 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읍내분입니다. 4만원짜리 롱분이에요. 검정색의 이런 모습인데 이 검정빛이 붉은빛이나 노란빛을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엄청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노란색을 놔도 잘 어울려요. 장미꽃입니다. 목단과 장미꽃 이런 모습이에요. 자, 아이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입꼬는 9cm, 키는 14cm고 이 아이는 조금 더 크네요. 4만원짜리 두개 하니까 8만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이거는 다인공방이에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진달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양귀비죠. 요즘 양귀비가 많이 나타나, 이제 화분에 양귀비 꽃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소폭이에요. 입꼬는 10cm, 8.5cm. 이 아이는 약간 위에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입꼬가 살짝 줄었습니다. 키는 9cm입니다. 25,000원짜리 두 개에서 5만원이에요. 어제 제가 작은 아이들을 모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작은 아이가 없습니다. 저요 아이 하나 남아있는 아이를 혼자 팔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여기에 끼워드릴게요. 두개 25,000원인데 요 아이 17,000원짜리 하나 더 넣어서 5만원에 드립니다. 4번도 다인 공방이에요. 이렇게 리본이 있는 아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3종 세트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각각 2만원씩 해서 6만원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드리는데, 다른 아이들은 하나도 더 가고, 뭐, 할인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 아이, 이렇게 드리면은, 괜히 심술이 나죠? 여기 또.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어서, 이 아이는 그냥 드릴게요. 2만원짜리 세 개, 6만원에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입꼬는 8.5cm, 8cm, 8cm 되고요. 키는 9cm입니다. 그러니까 8만원짜리가 6만원에 가는 거죠.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요렇게 두 아이 노란색이 너무 이뻐 보여서 노란 꽃으로 두개 갖고 왔어요. 사실은 다른 아이도 있었으면 더 가져왔을 텐데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노란색만 두개 가져왔습니다. 입구는 12cm, 입구 주초 키는 18cm입니다. 28,000원짜리 두 개에서 56,000원인데 꼬리 잘라서 5만원에 드릴게요. 6번과 7번은 라푼젤 공방이에요. 이 작가님이 잠깐
중단하셨죠, 작업을.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서 라푼젤이 화분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어서 제가 들었다 놨다 했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너무 고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요는 초창기에 만드신 아이들이라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고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처음 이 라푼젤 화분 나왔을 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딸기를 보셔도 딸기가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요. 보이시죠? 거의 부조에 가까워요. 이 꽃잎들도 다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씨앗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각형입니다. 요런 사각형이에요. 이거는 15cm 되고요. 키는 14.5cm입니다. 이 아이는 금액이 18만 원이에요. 초창기 라푼젤은 이렇게 비쌌어요. 정교하게 그리면서 엄청 비쌌는데, 그래서 꿈도 못 꿨던 아이죠. 이 아이 18만 원인데, 할인해 드릴게요. 15만 원에 드립니다. 제가 이 여름에 시원하게 쏴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15만 원이면 거의 뭐, 그냥 원가에 드리는 거라 생각하셔도 되죠. 6번입니다. 1번은 목단꽃입니다. 여기 파란색과 보라색 목단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죠? 하얀 바탕을 칠하고 그라데이션을 파란색으로 줘서 하얀 목단을 푸른빛이 나게 만들었고요. 또 여기 이 목단 중에 보라색이 있는데 이쪽에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라색을 만들어 주셨어요. 꽃잎이 하나하나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 목단 있고요. 보라색 목단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목단도 빼놓지 않고 만들어 주셨어요. 음영 보세요. 뒤에는 진하게 칠하고 앞에 아이들은 연하게 칠해서 원근감도 아주 살렸어요. 그러니까 화분의 그림이 아니라 마치 캔버스에 그린 그림 같아요. 자, 이거는 13cm, 키는 12cm인데요. 볼이 넓습니다. 아래가 더 넓어요. 볼구멍도 아주 크죠. 자, 이 아이는 14만 원짜리예요. 저기 6번을 제가 3만 원을 빼드렸으니까 요 아이도 3만 원 빼서 11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제가 아는 여사님이 요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떠세요? 영상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화분이 저렇게 비싸? 놀라시고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자빠지고. 그래서 제가 진정하시라고 저렴한 아이 준비합니다. 이거는 9.5cm, 10cm 되고요. 키는 15cm예요. 주블럭 부분입니다. 이렇게 달에는 볼록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정리된 듯한 느낌이고 잡기 좋으라고 여기 기불떼기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 아이 2만 원짜리예요. 자, 분홍색 하나, 흰색 하나 두 개에서 4만 원입니다. 이제 분갈이 철이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좀 자라난 아이들 큰 곳에 심고 싶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까 봐좀 가격대가 있어도 큰 화분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이 아이 담비분인데 사이즈가 큰 아이입니다. 창분이죠. 요렇게 이쁩니다. 볼이 배불뚝이 창분인데 아주 사이즈 커 보여요. 이 몸통까지는 하면 한 19cm 되는 것 같고요. 입구는 16cm입니다. 키는 14cm예요. 이렇게 이쁜 아이입니다. 35,000원이에요. 35,000원인데 담비분 모두 꼬리 자릅니다. 꼬리를 딱 잘라서 3만 원에 드려요. 9번입니다. 10번과 11번은 농분이죠. 배가 볼록 나와서요. 이런 데다가 네트리지아 풍성하게 뭐그 오팔리나 풍성하게, 그러니까 약간 목돼 있는 아이들을 풍성하게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90번은 약간 짙은 색이고요. 11번은 연한 색입니다. 자, 이거는 13.5cm, 키는 18cm, 10번이고요. 이 아이는 입구가 14cm, 키가 18cm예요. 입구를 프릴로 라플라플 만들어서 더 펼쳐졌으면 조금 더 크고 덜 펼쳐졌으면 조금 작고 그런 차이예요. 자, 32,000원입니다. 단비분 꼬리 모두 자른다고 했어요.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모두 3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크다 분만 소개해드리니까 킵창에서 기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를 한없이 쓸수 없으니까 조금 아이고 자리가 없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고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몸에 부럽구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레티지아 뭐 이런 아이들 심어줄 수 있는 아이들 두 아이 소개해드립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0.5cm예요. 소인재금이나 뭐 어성, 뭐 애성, 애심 이런 아이들 심어주면 좋아요. 이제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는 청바지, 빛바랜 청바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었어요. 대님 허리띠 쫙 졸라맸죠? 이 아이는 12,000원짜리 두 개에서 24,000원이에요. 12번이고요. 여기는 남녀 한 쌍입니다. 파란색은 남자, 분홍색은 여자. 이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편견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십시오. 3번입니다. 이 아이는 더 키가 큰 아이예요. 뭘로 구분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면 키가 더 큰지 작은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좀 날씬하니까 큰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꽃이 붙어있는 아이들은 키가 큰 아이들이에요. 너무 아래가 허전하니까 꽃을 더 붙이신 것 같아요. 입구는 11.5cm, 키는 21cm입니다. 38,000원, 38,000원 두 개에서 76,000원인데 꼬리 잘라드릴게요. 7만원입니다. 13번이에요. 이 아이는 키가 큰 아이 신고 싶으신 분이 가져가시면 돼요. 14번은 도도공방입니다. 입구가 11cm 되고요. 키는 10cm 됩니다. 파란색과 분홍색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견이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아이 있는데 3만원짜리예요. 두 개에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더 나은 공방입니다. 더 나은 공방 3만원짜리 검정색 요아이는 어마무시하게 판매를 했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한참 된그 페랭이꽃 그걸 달라고 주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단종돼서 안 나옵니다. 페랭이꽃도 안 나오고 상상화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요아이는 신상입니다. 요런 스타일 처음 나왔죠. 입구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입구에 장식을 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요쪽에서도 이렇게 입구에 약간의 포인트를 줬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엣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크기는 15cm인데 내경은 12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창을 심는다 하시면 14cm까지 심을 수 있어요. 의외로 올라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몸통 크기에 가까운 아이를 심어주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15번은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에 이렇게 안개꽃도 있고, 요런 아이 15번이고요. 16번입니다. 주황색이에요. 역시 하얀 안개꽃과 장식이 있어요. 꽃다발 묶음입니다. 이 아이는 피지 않는 장미꽃이라고 가장 인기 많은 그 장미꽃을 표현해 주셨어요. 17번은 붉은색입니다. 안개꽃도 있고, 꽃다발 하나, 장미꽃다발에 안개꽃을 이렇게 첨삭해서 만들어준 꽃다발 같아요. 이렇게 종이에 싸서 또는 헝겊에 싸서 막 장식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묶어서 툭 내미는 그런 꽃다발 더 뭔가 심쿵할 것 같아요. 자, 3만 원씩이에요. 다리 보여드릴게요.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 16번, 17번입니다. 루시가든입니다. 제가 루시가든을 좋아해서 많이 품고 있다가 은근슬쩍 툭 내밀면 여러분들이 품어가세요. 품어가시고 반 다음 반응이 아주 좋아요. 또 없냐고 틀림없이 제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 뒤져갖고 우와 이렇게 가져왔네요. 또 만드실지 안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물리분이 새로 나와서 또 작업을 속박이 작업을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크기는 9cm, 입구는 7.5cm,
키는 7cm 작은 아이예요. 아까 리본을 묶어서 꽃다발을 만들어도 이쁘지만 그냥 고무줄로 둥지 동여매서 주는 것도 이쁘다고. 아니 그건 너무하죠. 이쁜 헝겊으로 맺겠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는 리본으로 묶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27,000원짜리 두 개에서 54,000원인데 꼬리 잘라서 5만 원에 드립니다. 18번입니다. 19번입니다. 꽃돌기라고 하죠. 꽃돌기 이 화분을 한 상자 가져왔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바라기가 남아있네요. 해바라기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나 피어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해바라기, 붉은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있고요. 흰색에도 역시 해바라기가 다섯 송이 있는데, 분홍색 해바라기, 노란색 해바라기, 이 조합이 굉장히 이쁘네요.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붉은색에도 해바라기가 있는데요. 노란색과,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바디도 이뻐요. 바디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아래에서 좁아서 올라가서 위에가 펼쳐졌기 때문에 식재하기 너무 좋죠. 입구는 12cm, 키는 12cm입니다. 노란색 하나, 하얀색 하나, 붉은색 하나. 이렇게 해바라기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3종으로 가져가시면 해바라기 15송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씨앗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돈과 같이 생겼다 해서 해바라기를 가져다 놓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런 속설이 있죠. 그래서 식당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 카운터에 보면은 해바라기 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이 화분 가져가시는 분도 부자 되실 거예요. 얼만큼 부자 되냐면 마음에 드는 화분 다살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자 되실 겁니다. 19번 2만 원짜리 3개에서 6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 아이 20번입니다. 아유, 여기 엣지 있게 딱 장식 하나 붙었어요. 다리 뽕뽕뽕. 왜 이렇게 뽕뽕뽕이냐면 여기서부터 몸통이에요. 여기까지는 다리여서 몸통은 요만큼입니다. 전체 크기는 22cm인데 그 다리가 한 12cm 되고 나머지 12cm 정도가 볼이 되는 거예요. 사이즈 23cm입니다. 23cm. 요렇게 키가 높은 데다가 아이들 심어 놓으면 굉장히 엣지 있어 보이죠? 이렇게 큰데 가격은 35,000원이에요. 20번, 35,000원짜리 큰 화분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